집에서 할수 있는 거잖아. 이번에 만나볼 주인공 역시 천연 재료만을 고집하고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로 천연 재료로 특허 화장품을 만드는 고수. 천연 재료를 가지고 직접 시중에 파는 화장품을 똑같이 만들 수가 있고요. 저도 그렇게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노하우를 좀 전수받으려고 하는데요. 이맘때 꼭 필요한 천연팩 만들기 놓치지 마세요. 환절기에 다들 피부가 많이 건조하실 텐데요. 건성인 피부나 아니면은 원래는 지성이지만 환절기에 잠시 건조해지는 피부. 첫 번째로 소개될 천연 보습 바나나 팩. 과연 어떻게 만들까요? 바나나 하나를 까서 숟가락으로 곱게 으깨주시고요. 밀가루를 넣을 건데요. 밀가루는 미백 성분이 있고 그리고 팩을 얼굴에 골고루 발라주도록 하는 점성이 있기 때문에 팩에 얼굴에 바르실 때는 이런 거즈를 사용해 주셔서 바나나 팩을 발라주시면 떼어내실 때 훨씬 수월하시게 됩니다. 우선 천연 팩을 하시기 전에는 손목에 패치 테스트를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먼저 내 피부에 맞는 천연 팩인지 손목에 확인하는 거 잊지 마세요. 손목에 테스트해본 결과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얼굴이나 다른 부위에 바나나 손목에 테스트해본 결과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얼굴이나 다른 부위에 바나나 팩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꾸덕꾸덕하게 마른다는 느낌이 들게 되면은 미지근한 물로 헹궈 주시면 됩니다. 기미 방지, 미백에 가장 효과 좋은 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가지 한 2분의 1 정도를 갈아주시면 얼굴에 한 번 정도 쓰실 분량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이제 적당히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밀가루를 넣고 섞어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고 합니다. 채소나 과일을 이용한 천연팩을 하실 경우에는요, 꼭 나무 스푼을 사용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 과일의 산 성분들이 산화될 수 있는 그 유효 성분들이 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꼭 나무 스푼을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패다라고 생각된다면 가지를 삶고 난 뒤 남은 물로 세안하는 것도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라이스페이퍼를 이용한 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월남쌈의 재료로 쓰이는 이가 라이스페이퍼라고 하는 건데요. 주성분이 쌀이다 보니까 피부에 좋은 유해한 성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녹차 티백을 미지근한 물에 우려주시고요. 그런데 녹차는 피부 어디에 좋다는 건가요? 녹차는 트러블 예방과 피지 조절에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피부 진정에 좋은 녹차 라이스페이퍼 팩도 우유를 쓸 때는 유통기간이 지나지 않은 신선한 우유를 쓰시는 것이 좋고요. 우유 라이스페이퍼 팩 역시 녹차와 동일하게 사용하는데요. 이번엔 냉장고에서 뭔가를 꺼내는데요. 이거는 소주인데요. 이렇게 잘라주시면 원래 소주 한 병에는 레몬 두 개를 넣으면 적당량인데요. 지금은 제가 작은 유리병을 준비했고 레몬을 하나만 준비했습니다. 지금 만든 레몬 스킨은 숙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만들어놨던 레몬 스킨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를 손등에 한번 테스트해보자. 로션과 미숫가루를 이용해서 간단한 바디 스크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자가 되게 까칠까칠해서 스크럽에 좋고요. 로션도 보습 성분이 있어서 바디 스크럽에 가장 좋은 재료. 가루의 비율을 1.5, 로션의 비율을 1 정도로 섞어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다 완성이 됐고요. 약간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신 후에 바디 스크럽을 하시면은 더 효과가 좋습니다. 약간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신 후에 바디 스크럽을 하시면은 더 효과가 좋습니다.
너무 뜨거운 천연 재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방부제나 자극이 전혀 없고 피부에 바로 흡수될 수 있어서 훨씬 저희 피부에 효과가 좋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피부를 가꾸느니 늘 어렵고 부담스럽다고 생각했다면 초간단 천연팩으로 피부 미각했다면 초간단 천연팩으로 피부 미인에 도전해보세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이번 주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바뀌고 환경도 아낄 수 있는 방법 어디 없을까요?